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부장 김용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 식량의 안정공급과 건강한 먹거리를 국민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밀은 빵, 면, 과자류 등 우리의 식탁에서 하루도 빠질 수 없는 친숙한 원료입니다. 한국인의 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밀 소비는 늘어나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이 32kg으로 쌀 다음으로 많은 제2의 주국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 밀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국내 식용 밀 수요량 222만 톤의 대부분이 수입산이며 국내산 밀 자급률은 1.8%에 불과해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984년 수매제도 폐지에 따라 우리 밀 생산 공급 기반이 붕괴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농촌진흥청에서는 식량으로서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산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기술 보급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수입 밀과 차별화된 유생 밀 아리흑을 개발, 연구한 결과와 아리흑을 이용한 산업화 추진 성과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성 및 웰빙 식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밀이나 밀가루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밀 연구는 밀을 재분하여 만들어진 백색 밀가루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구분하고 빵, 국수, 과자 등 용도별로 이용해 연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정책 추진 과정에 소비자, 주부, 교수, 산업체 등 국민이 참여하여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 디자인단 운영 과정에서 국산 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입 밀과 품질 기능성에서 차별화된 우리 밀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최근의 소비 트렌드와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 및 반영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기존 수입 밀에는 없는 기능성분을 가진 흑자색 을띤 유생 밀 아리흑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유생 밀 아리흑은 일반 밀에는 없는 안토시아닌 색소를 밀 껍질에 다량 함유하고 있고 또한 기능성분인 탄닌과 폴리페놀 함량이 일반 밀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이 성분들은 항암 및 항산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흑 통밀가루의 항산화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일반 밀보다 10배가 높은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통밀가루와 비교했을 때 아리흑 통밀가루는 비타민 B1, B2, 철분, 아연 등 무기질 영양 성분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밀과는 다른 기능성 성분을 보유한
유생밀 아리흙은 통밀가루 또는 밀기울 형태로 이용될 경우 새로운 고부하가치 기능성 식재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는 밀, 아리흙과 이를 포함하는 식품을 산업재산권으로 출연하였고 지금까지 총 3건의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이전한 제과 제빵업체 유스마일에서는 시제품으로 아리흙을 활용한 통밀 쿠키와 통밀빵을 개발하였고 도시락업체 훈민푸드에서는 혼반용으로 활용하여 건강식 아리흙 밀밥 도시락을 구성하였으며 기능성 음료인 밀차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이들 기술 이전 업체는 저희 농촌진흥청 연구팀과 지자체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아리흙 원료곡 생산 공급 체계 구축과 가공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추진하는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 재배 면적은 올해 1.6헥타 규모이며 2019년도에는 30헥타, 2020년에는 50헥타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농가와 계약 재배한 업체에서는 올해 생산된 아리흙을 이용하여 빵, 쿠키, 도시락, 차를 만들어 하반기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리흙 쿠키는 현재 중국 업체와 2만 봉지를 선계약하였으며 올해 안에 시범 수출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아리흙은 특허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일반 품종과 같이 구입 또는 재배, 판매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능성 원료곡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밀과의 혼입을 방지하고 기술 이전 업체와 계약 재배 농가의 안정적 판로와 소득 보전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 이전 받은 업체에서 한해서 아리흙 종자를 공급하고 이들 가공업체와 농가 간의 계약 재배를 통해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연구 추진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농식품부 2022년 밀 자급률 목표인 9.9% 달성을 위해 밀 재배 면적 확대와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품종 개발,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위해서 대학, 민간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유생밀 아리역처럼 수입밀과 기능성에서 확연히 차별화된 우리밀 개발을 강화하여 국산 원료곡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산 밀 소비 확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산 밀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더불어 농가 소득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국산 밀 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